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도시락, 프리미엄 도시락, 궁이라는 곳에서 한번 이렇게 시켜봤는데요. 반찬이 너무 예쁘게 정갈하게. 칠첩밥상입니다, 여러분. 도시락 하나에 칠첩밥상. 가격은 8,000원씩. 라면까지, 18,000, 음료까지, 19,000원 정도 들었죠. 네, 2만원 가까이. 네, 가격도 이 정도면 저렴한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저렴합니다. 재료 쓰임새도 그렇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여러분. 도시락에 김치가 이렇게, 볶음김치가 이렇게 와야 도시락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육볶음 도시락과, 침 나온다. 오징어볶음 도시락입니다. 네, 요거는, 도시락에 빠질 수 없는, 뚜껑계의 끝판왕, 뚜껑이 정말 큰 와항 뚜껑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맛있게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추천은 돈 들지 않는 공짜 시청료라는 거.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하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라면부터 이제 한 젓갈 뿌리기 전에. 뜨거워. 아, 요 스웨스 음료를. 야, 여러분 색깔 봐. 야, 거의 핑크 팬더요. 딱 한 잔 나오는 센스. 야. 자, 매너 채팅 부탁드립니다. 코스모폴리탄인가 뭐 폴라타리스인가 뭐 그거야. 밥 합격! 밥 꼬들꼬들하니 아주 밥이 예술입니다, 여러분. 아, 계란말이 클라스 봐. 역시 명품 도시락 다르다. 간도 맞아. 집에서 아침에 엄마가 직접 말아준 그런 계란말이 맛은 아닙니다. 가게 맛이 나요. 그렇지만, 이 정도 계란말이 클라스. 아, 인정합니다. 자, 제육볶음 도시락에 제육볶음을 먼저. 여러분, 일산에 위치한 궁 도시락집이거든요. 딱 메뉴 두 가지예요. 세 가지인가? 여러분 시켜 드세요. 와, 진짜 맛있다. 진짜 깔끔하게 잘 오고 너무 맛있고. 방송 보고 소개받아서 시켰어요. 그러면 아주 잘해주실 거예요. 양도 많이 주시고. 여러분 저 뭐 여기 뭐 스폰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처음 시켜본 데예요. 네, 여러분 뭐 스폰 그런 거 아닙니다. 낙지 젓갈. 와, 이 비싼 젓갈을 그냥. 콩자반. 요거는 이제 오징어 볶음인데, 아, 여러분 장난이 아니라, 자, 일산에 위치한 궁이라는 데인데, 여러분 이거 오징어 볶음 꼭 시켜 드셔보세요. 딱 보기 뭐 질길 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잖아. 녹아. 그냥 쫄깃함만 있고 그냥 녹아버려. 와, 진짜 맛있다. 여기 되게 부드러워요. 예, 부드러워. 우리 웅아부지님 3개 감사합니다. 예, 채팅창 다 강퇴시켜주세요. 네. 우리 웅아부지님 또 3개 2개 가나윤. 아, 진짜 맛있다. 여기다, 여기.
우리 웅아버지님도 32일 감사드리고요. 미친광년님 중계방에서 초콜릿 19개 감사합니다. 와, 궁합 쩐다. 우리 웅아부지님 33개 초콜릿 감사드립니다. 아따 또 거기 아따 회장님 거기 들어가 계셔. 왜 회장님 춘천 전개입을 풍선 크라스 쏴쫙따호쫙 우리 갑춘천 회장님 중계방에서 천개 예별 풍선 지원 클래스 형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갓오브갓 춘갓 춘천 회장님 중계방에 들어가셔서 또 중계방을 빛내주시는 클래스. 아, 요즘에 아주 그냥 중계방을 어머 여러분 놀라지 마. 여러분 오징어 볶음에도 오징어 볶음에도 고기가 와 아 형님 감사합니다. 아 중계방에서 네 자리 클래스. 어느 방에서도 볼 수 없는 부부방에서만 볼 수 있는 중계방 네자리 클래스 여러분. 우리 7867님 감사합니다. 세계별 풍선 아니요 배달 전문업체예요. 도시락 종류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소불고기, 제육고기, 오징어볶음 딱 3가지예요. 네, 우리 없어보이님 감사드립니다. 아. 자, 나봉이니님 초콜릿 또 25개 중계방에서 감사드립니다. 네, 회장님 남자분이세요. 체인점 아니에요. 자, 초콜릿 감사합니다. 야, 오징어 젓, 아, 나, 오징어랑 낙지랑 섞여 있나? 분명히 낙지 먹었었는데, 오징어 다리였나 보다. 오징어 젓갈이네. 맛있어. 그리고 요거 알새우 볶음 알새우 고추장에다 버무린 거. 야 이런 건 비싸서 식재료가 안 쓰는데 원래 진짜 가정식 도시락이다. 화려한 외도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그렇죠. 능력 대고 하시니까 별풍선도 쏘면서 방송 시청하고 하는 거지. 왜 그런 걸 물어요, 여러분? 불편하게. 아, 밥이 너무 맛있어.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왜 오징어
오징어가 더 맛있는데? 웅이 아버지! 웅이 아버지! 나는 당신의 충실한 망망이 백국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웅아버지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야 계란말이 기가 막히네. 계란말이 진짜 맛있다. 아 낚시요? 괜찮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놀자 인생님 감사합니다. 펜가이 어 뼈투야 중개방 얼려놨는데? 아니요 김치는 여기 이게 김치 볶음이에요. 오케이 반찬 소개 간단하게 다시 해드릴게요. 요게 반찬은 같아요. 주 메뉴만 다르고 요게 여러분 새우 건새우 있잖아요 여러분. 건새우 고추장에 넣고 볶은 거예요. 건새우 볶음. 원래 이런 거는 이게 비싸거든요. 이게 비싸서 식재료 잘 안 쓰는데 이거 들어가 있고 계란말이 도톰한 계란말이 크게 두 점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어묵 볶음. 그 다음에 검은 콩이랑 땅콩으로 볶은. 콩조림. 이거는 밥도둑 오징어 젓갈. 아우 짜다. 아 밥 그만 먹으려고 했는데 계속 먹게 되네. 오징어 젓갈, 그러면 김치볶음. 야 여러분 1인분에 8,000원에 이 정도면 여러분 진짜 최고입니다. 그리고 반찬 양이 너무 많아요. 제가 원래 반찬을 되게 많이 먹는데 지금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남아. 야 최고다 여기. 그냥 앞으로 도시락은 여기야. 8,000원이야 8,000원. 밥도 밥 공기 한 공기 엎어놓은 것 같이 많아. 주 메뉴가 이거는 오징어 볶음인데 고기가 같이 들어가 있고 옆에 거는 제육불고기 제육볶음. 저분 아까 666으로 팬 가입하신 분 아닙니까? 네? 수리님께서 543 아, 수리님. 수리님, 54321.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리님이 아까. 아! 수리님! 아! 아니 이분 666 팬가입 이후에 아 수리님 666 이후에 일일일일하네요. 오늘 666으로 통큰 팬가입 들어왔죠 우리 수리님께서.
황백지비개의 별풍선을 또다시 이 방송에 크나큰 지원을 올려주십니다! 아, 수리님. 1111개 별풍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웬 오진 클라스인가요? 네 자리 클라스가 두 번째 더... 리리리리 수리님 1111개 우리 놀자인생님 또 소중한 서포터 가입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와 수리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재방송 자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 자주 보셨다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저 리액션이 저 방송할 어 맛있게 먹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수리님 아이고 수리님 감사합니다. 아 1111개 이게 무말랭이랑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오징어 제육 도시락보다는 오징어를 시키세요. 이게 훨씬 맛있네. 고기도 같이 들어가 있어. 아 준천 형님의 네 자리 네 여 또 우리 수리님께서 또 네 자리 클라스를 또 아, 아 이게 일요일에 축복을 또 내렸도다. 자 빠진 봉중님 강제퇴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방송은 그 철군님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이 없으니까요. 예 그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먹방 보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와 진짜 맛있단데 이거. 야 이거 오징어랑 이거 한 거 되게 맛있네. 제일 맛있네 이게. 와 밥을 다 먹었어. 어 젓갈도 아주 본인이 진짜 담그신 것 같아. 여러분 젓갈이 그냥 젓갈이 아니라 무말랭이 젓갈이야. 무말랭이랑 젓갈 같이 섞었네. 어머야 신기하다. 좀 얼큰해요. 얼큰하고 좀 매콤하고 김치볶음도 너무 맛있어. 와 밥을 다 먹게 되네. 나 이거 진짜 다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밥이 너무 맛있어요. 밥이 솔직히 얘기할까? 우리 집에서 한 것보다 더 맛있어. 밥이 어쩜 이렇게 맛있지? 밥이 너무 맛있어. 고기도 하나도 안 비리고. 와. 와. 배부른데 밥이 좀 모자르다. 어, 진짜 죽인다. 와 너무 잘 먹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음료는 스웹스 코스모폴리탄 뭔 음료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요거 이렇게 해서 with ice 해서 이렇게 한번 glass에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아 스웹스
아주 맛있게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휘!